난 사육당하고 있었어. 싫어. 얻어맞지 않으려면 주는 대로 음악을 집어삼켜야만 했지.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은 그것뿐이라고 생각됐거든. 주는 대로 음악을 집어삼킨 덕인지 난 어느 순간 빠른 속도로 성장해간다. 음악도 나 자신도 난 아버지를 떠나 비엔으로 왔어. 루드비 펀 베토벤! 그렇게 나의 첫 연주회가 시작됐지. 자네 뭐야? 보내서 왔다. 네. 보내서 아주 괴물이 나타났구만. 괴물이야. 모차르트 같은데. 모차르트. 자네도 모차르트처럼 신이 자네 귀에다 대고 음정이라도 불러넣어주는 게. 아니요. 전 모차르트가 아닙니다. 제 곡은 신이 쓴 게 아니라 제가 쓴 겁니다. 어허 그래 그래. 곧 뛰어넘게 되겠지. 지금 뛰는 온통 자네 얘기뿐이야. 저기 계속 나가실 때 표정을 봐. 자네 본 눈빛 보라고. 잘해 지금. 내가 소망하던 빈에서 난 마음껏 할 수 있는 내 모든 걸 담아 작곡을 해 연주를 해 모든 걸 집중해 내 모든 걸 피아노 소나타 오프스 2번 밝은 느낌 하이든의 가치 비르투오즈 첼로 소나타 F 메이저 G 마이너 강한 울림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구만 D 메이저 세레나데 아니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름다운 음악 콧대 눈부 귀족들의 마음까지 훔쳤어 인퍼렌트 틀을 깨부셨구만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냈어. C 마이너 피아노 콘체르토 강렬한 스타트나 시간은 흐르고 하이든과 모차르트를 뛰어넘었어. 그리고 F 메이저 로망스. 자네 혹시 몸에 문제라도? 네.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문을 들어보니 아, 그럴 리가. 그럴 리가! 음악가 귀가 안 들린다니 말도 안 되지. 총망 만든 음악가가 그런 소문이 있어서 좋을 게 못되네. 걱정하지 마. 자, 자네에게 주는 선물. 자네 음악에 대한 보답일세. 연주 준비는 잘 돼가고 있지?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저 루드비히 반 베토벤입니다.